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물해드리는 모스 아트하는 남자 모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로운 액자,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. 이번에는 좀더 뭔가 다르죠? 네. 그 전에는 캔버스에다가 액자를 만들었었는데, 이번에는 이케아 액자, 피스크보 액자에 저는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좀더 심플하기도 하고, 만들기도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꿀 빠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? 네,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친한 형수님이 꿀 빠는 시간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계세요. 시속 30km라는 기업인데요. 거기에서 꿀을 스틱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세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저 응원차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약간의 홍보도 조금 부탁드리기도 했고요. 네, 그래서 이 스칸디아모스 액자는 그 전에도 보셨겠지만 미세먼지,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에는 참 공기청정기만 틀기에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를 먹어주고 유해물질을 제거해줄 수 있는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한번 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씨를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무로 인쇄를 했어요. 직접 주문 제작을 해서 이렇게 글씨를 받아왔고요. 저는 이번 액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아무래도 이 액자 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, 네, 거치대를 할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도 놀수 있고 또 벽걸이로도 쓸수 있다는 점,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항상 제가 만들고 있는 아트는 이렇게 숲처럼 여러 가지 초록색을 잘 배열해서 항상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작품에 더 관심 있고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. 거기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 데일리 클래스도 개설할 예정이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